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입시 결과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지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재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해야대학 입시 결과 평가 다시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볼 텐데 이 prep scholar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면 나중에 구글 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대학교 뭐 랭킹 나고 뭐 SAT 나고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유명한 사립 그 연구 기관이죠. prep scholar인데 제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쓰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 기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쪽에서 언급했던 건 뭐냐면 What's a good SAT score for 2023? 그럼 결과적으로는 2023년 어떻게 보면 졸업하는 학생들이 good score가 뭐냐? SAT 또는 ACT. ACT는 쉽게 말하면 American College Test라고 SAT와 똑같은 그 대학 입학 시험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ACT는 과학 문항이 있어요. 그 다음에 SAT는 영어 수학 중심이지만 영어 안에 과학도 나와요. 하지만 문제는 ACT가 조금 더 많아요. 같은 시간 영역대는 불구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문제를 독해를 빨빨빨빨 해서 과학을 잘하고 걔들이 문제 중심으로 잘하는 애들다? 그러면 ACT가 맞아요. 그런데 주어진 시간에 문제풀이 또는 특히 독해력 자체가 떨어진다. 그런 애들은 ACT가 좀 맞습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SAT 같은 경우 한 문제당 뭐 1분 한 10초? 뭐 이 정도 이렇게 빨빨빨 해준다라고 아예 그냥 학원 가면 그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보통 이제 독해력 자체는 기본적인 이해력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prep scholar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자녀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삼성이든 어디든 들어가실 때 성질 시험 볼 때 토플 시험 봐요. 예, 토플 시험 봐요. 그러면 보통 토플 시험 요구하는 게 80몇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하다 보니까 SAT 정도 레벨이 되면 토플은 기본적으로 90에서 100까지 가요. 졸업할 때 가지 말면.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애들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SAT라는 단어 또는 스탠다드 테스트 자체를 어느 정도 상향을 해야 되냐 또는 목표로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prep scholar 같은 데서는 평균적으로 뭐라냐면 아 50%는 평균 1050에서 above 이쪽이야 이러고 얘기를 해요. 1600 만점에. 이건 딱 50%죠. 근데 영어가 여기 reading하고 compression 쪽으로 들어가고 writing section으로 나옵니다. 그때 writing을 쓰는 게 아니고 그쪽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520에 530. 그 다음에 math는 수학인데 510에서 520. 근데 재밌는 거는 SAT는 수학은 10학년 2학기 레벨로 나와. 영어는 12학년 1학기 레벨로 나와. 그러면 만약에 9학년 10학년 때 SAT를 본다. 어디가 잘 나올까요? 수학이 그나마 영어보단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레벨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 25% good 하면 600에서 610 영어, 수학은 600, 그래서 대략 1200 정도 이상. 990, 상위 10% 또는 1% 정도 들어간다라면 1350, 1530 이 정도 되죠. 요 기준에서 제 전문, 지금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하고 쭉 봤을 때, 이 기준에 봤을 때, 흔히 말하는 동양권, 우리 부모님들이 희망하시는 단계가 있어요. 그걸 흔히 말하는 로드맵이라 나눴어요. 로드맵. college roadmap. 9학년부터 12학년, 또는 8학년부터 12학년,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러면 이상적인 거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쭉 랭킹 쭉 봤을 때 한 상위 40위권대 또는 50위권대 안쪽으로 간다라면 기본적으로 9학년 때 또는 8학년 때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 8학년에서 9학년 넘어갈 때 8에서 9 넘어 9 쉽게 말씀하면 그러니까 8학년 요번에 졸업하는 애들은 9학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름에 볼 거 아니에요. 뭐 모의 테스트 그때는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900에서 1000점 정도. 그 다음에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가는 단계다라면 1100에서 1200 정도는 나와야지 괜찮다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학년 대부분이 미국에서는 1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 SAT 시험을 보기 때문에 11학년 때 기본적으로 괜찮은 점수다라면 1350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보죠. 2장 이상. 근데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 힙스나 또는 상위
아이비리그 이런 뭐 20위권 대학들 가는 애들은 이 정도 점수가 1530점이 언제 나오냐면 11학년 이렇게 때 나옵니다. 예. 11학년 이렇게 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걔네들은 9학년 때 점수가 1200점대로 시작돼요. 8에서 9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10학년으로 가면 걔네들은 벌써 1300점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를 왜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칼리지 보드 흔히 말하는 일반 통계 쪽 교육학 일반 그 연구 쪽에서 발표하는 점수와 현장에서 느끼는 대학 입시 아시아권 학생들의 점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절대로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아프리칸 아메리칸도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무슨 로우 인컴,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도 될 수 있고요. 또 히스패닉 쪽도 될 수 있고 여러 인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대상은 대부분이 아시아권 쪽이에요. 특히 한국이나 또는 중국이나 이런 인도 쪽. 여기 뭐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 보시면 전체 인원이 170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이 친구들의 평균 점수는 1050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50%죠. 그렇죠? 딱 에버리지 자체죠. 이게 12학년 점수예요. 11학년. 근데 평균 점수가 529, 영어, 수학이 521.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SAT 칼리지 보드에서 제가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드린 거예요. 2022년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기간. 그리고 아시아권, 레이스가 나오죠. 에테니시티 해갖고 인디안, 아시아, 블랙, 흑인, 라틴, 그 다음에 하와이안 계열, 백인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아시아계가 백인보다도 더 높아요. 테스트 테이커가 더 많이 받고 얘네들의 점수는 몇 점이에요? 1200, 평균 29점이에요. 평균과 점수 차이가 대략 180, 170점 정도가 나요. 그러면 다시 back to the basic. 평균적으로 얘기했던 점수 우리는 1000점인데 우리 애가 1200을 받았어.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범주 안에 속했던 애들끼리 또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 범주 내에서 점수를 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대학 입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가 이제 피노미나 그 현상이냐면 항상 비교 분석에 있어서 comparison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비교와 contrast, 대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반대적인 게 뭐냐 현상이 이제 분석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2021년도 현상이에요. 보세요. 이때는 코로나였을 때 숫자가 150만 명이었다가 작년에는 170만 명으로 늘었어요. 올해는 더 늘었다고 발표를 해요. Question. 코로나 때 애들 SAT 안 본다라고 어떤 학교들 막 얘기하고 뭐 컨디션 어드미션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근데 현실적으로는 볼 사람 다 봤어요. 특히 아시아권 애들은 더 본다는 얘기예요. 더 본다는 거. 우리나라 솔직히 코로나 때 할 걸 다 했잖아요. 시험 보고서 학교도 다니고 할 거.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또는 완전 제3국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양호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로 대학들은 결과적으로는 통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권이냐 제가 좀 이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느 권이냐 어디 출신이냐 어느 가정이냐 어느 부모의 학력이냐 경제적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다 브렉다운 시키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홀리스틱 전인격 쪽에서 무엇을 어치먼트 했냐라는 것이 대학교 기준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점수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점수가 1239였다가 평균 1060이었어요. 그랬다가 1229, 별 차이가 없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 여파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시험은 더 많이 봤습니다. 아시아권 애들. 이 와중에 이제 입학 전형 기준이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봐야 될 거, 고민해야 될 거. 일반 전형이 있고 조기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뭘 권장을 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전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조기 전형의 중요성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미국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거 이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한 적인데 조금 제가 편집을 해갖고 갖고 왔는데 early decision 조기 전형이 있고요 early action 조기 복수 지원 전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restrict early action REA or single choice early action SCEA 제한 조기 지원 전형 regular decision 일반 정시 전형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아마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나눠졌을까요? 첫 번째, 대학은 자기 학교에 올인하려고 하는 학생 가운데 레벨에 따라 준비가, 준비라는 건 아카데믹과 또한 여러 가지 액스트라 커리큘럼과
리더십 활동과 에세이가 준비된 학생들을 분별해서 뽑겠다라는 것이 이 입학 전형의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학 종류에 따라 받는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고 뽑는 인원도 다를 수밖에 없고 합격 비율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합격 비율과 다른 것과 함께 등록금, 자금 비율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미국 대학 자체는 결과만 보시면 죄송하지만 대학 못 갑니다.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냥 대학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대학 자체, 특히 아시아권이 아닌 미국 대학 같은 경우. 그래서 early decision을 본다. 그러면 early decision, 제가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조기 지원, early decision은 국내 수시 지원과 비슷한데 모든 조건이 가져진 상황에서 대학의 원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 먼저 제출하는 만큼 합격 여부도 더 빨리 알 수 있고 경쟁률이 낮아. 낮다라는 것은 일반 전형에 비해서 낮다는 것입니다. 학생의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이 조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기 지원으로 대학에 지원하려면 내신, 시험 성적, 비교과, 비교과라는 건 여러 가지 다른 액스트라 활동이겠죠. 미리 준비하고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조기 지원의 합격률이 높고 일찍 합격 통보를 받아 편하게 10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 대학의 입장에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이 지원에 일찍 선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면 early decision의 대부분의 기간은 10월에서 11월입니다.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12학년 1학기 중간에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성적으로 넣을까요? 11학년 2학기 성적으로 넣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학년 1학기 때 넣을 건데 끝난 게 아니잖아요. 12월에 끝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은 12학년 2학기 마지막 90, 11 성적과 제일 중요한 겁니다. 12학년 1학기 때 뭘 하고 있는지 성적이 아니라 과목들을 내야 돼요. incomplete, 흔히 말해 성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유는 대학은 rigorous, 결국은 9, 10, 10, 11, 12, 11, 12 이 과정에 12학년 때도 그 advanced course, 흔히 말하는 어떠한 난이도 있는 과목들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를 계속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early decision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90, 11의 퍼포먼스 자체의 평가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12학년 때 느냐 안 느냐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대학에 봤을 때 얘네들은 벌써 3년 반을 준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얘네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드밴티를 주고 미리 그네들을 뽑겠다라는 것이 early decision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합격 비율 자체는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겠다. 그러면 우리는 early decision에 기본적으로 한 60%는 뽑을게. 그럼 60명이 뽑는 거죠. 그러면 모든 대학들은 매년 재정을 책정을 할 때 자금의 포션을 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인다우먼트, 누가 도네이션 한다든가. 누가 예를 들어서 만불을 받았던 애가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만불이 다시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돈이 기금이 올 수가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이 기간 동안은 누구도 장학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100만 불 있다. 그러면 우리가 60%를 한 애들한테 100만 불에서 60%를 60만 불을 주겠다라고 아예 책정할 뻔해요. 그러면 받았을 때 일반 전형에 비해서 조기 전형이 early decision의 자금 퍼센타일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더 많은 포션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regular decision 자체는 대부분이 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또 11월 달에 보통 발표되는데 12월에 발표돼 한 달 후에. 그러면 떨어진다. 떨어지면 그때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죠. 일반 전형은 대부분이 12월 말 또는 2월.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UC 같은 경우는 11월 말 또는 어떤 뭐 US 같은 경우 12월 중순 뭐 이렇게 됩니다. 조기 전형, early decision. 미국 대학의 조기 전형 가운데 하나이며 단 한 곳에 대학만 지원할 수 있다. 한 군데만이에요. 그걸 영어로 바인딩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인딩은 이렇게 묶였다라고 그러죠. 바인드, 이렇게 폴더에 바인딩 있죠. 정기 전형, 일반 전형으로 접수해야 하며 합격하면 반드시 입학하는 구속령. 그래서 요 대학을 쓸 때는 원서에 각서를 써요. 학생은 난 무조건 이 학교는 들어가면 합격하면 들어간다. 부모도 각서를 써요. 대학 학교 소속된 고등학교도 칼리지 카운슬이나 해당 리더가 각서를 쓰게 돼 있어요. 왜 쓰냐? 여기를 합격을 하고 안 가는 애들을 막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안 간다. 그럼 어떤 케이스 안 가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적인 이슈 또는 어떤 그 건강의 이슈 이거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간다고 얘기하지. 만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안 가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그 해당 학생한테도 가고 그 출신 학교도 가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금을 요구하는 그런 다라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대학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이 넉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일 경우 지원하기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 학자금 지원 내용과 상관없이 합격하면 무조건 입학해야 한다. 만일 다른 대학에 전학하고 싶다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정기 전형으로 지원했어도 어드디션으로 합격했다면 지원서를 모두 포기한다. 장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합격률이 일반 전형에 비해서 높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많은 학교 학생들이 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도 일반적으로 이제 어드디션을 많이 선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비머드라고 공대 유명한 학교거든요. 이것도 이제 협상에 있는 학교인데 이 학교도 11월 15일날 early action이라는 단어 쓰죠. 그 다음에 여기 디시전 자체가 나오고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이거 크리스천 대학 유명한 학교죠. 이거 좋은 학교입니다. 에머리, 여기도 일반 전형 액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11월 1일, 12월 15일 이렇게 한 달 있다가 발표하는 그렇게 되는 걸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액션이라는 단어 아까 제가 읽었는데 액션은 멀티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 그러면은 하나 이상으로. 그러니까 조기 전형인데 하나만 누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누를 수 있는 것이 all the action이에요. 그래서 제한수를 받지 않고 학군 여부에 따라 뭐 폰팅이 선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봤을 때 요거를 많이 하는 학교들의 숫자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예. 그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early action의 지원의 마감은 보통 11월 1일 또는 15일이다. 그래서 중순에 발표 나갖고 떨어진 애들은 일반 전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뭐 MIT 이런 학교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early decision이나 early action에 아까 조기 전형, 조기 복수 전형에 떨어지든가 waiting list든가 아니면 defer 여기 있죠. 2월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한 학기 더 보겠다 또는 뭐 한 3월 1일까지 보겠다 이런 애들이 결과적으로는 일반 전형과 함께 이제 경쟁을 하는 애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2학년 1학기, 2학기 과정을 한번 보겠다라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떨어지면은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또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서 데드라인은 early action decision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early action과 또 뭐가 다르냐면 여기 restrict early action이 있어요. 요거 뭐, restrict은 제한이라는 뜻이죠. 제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까 MIT 있었잖아요. MIT는 재밌는 게 early action이 여기 다른 대학들, Ivy League는 다 early action이 없어요. 뭐가 들어가냐면 early action이 아니라 앞에 restrict early action이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MIT는 다 지원해봐. 그리고 우리 학교 오고 싶으면 와. 이렇게 배짱이야. 하버드보다 더 배짱이야. MIT만 걔네들은 다 지원하고 우리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저는 MIT는 공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공대가 아니라 일반 정말로 전체를 다 잘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restrict all the action single choice 이 주나 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Ivy League 안에 또는 상위 사립 대학교 안에서 자기네끼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립에 함께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대학들의 지원 방식. 그래서 하버드를 넣었다? 그럼 결국은 주립대는 넣어도 다른 명문 사립들 못 넣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두는 거죠. 예일, 스탠포드 다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early restrict early action 이 자체가 대부분이 Ivy League지만 except Ivy League는 아니지만 MIT는 다르다라는 것이 그 학교의 특성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arly action의 통계를 보면 스탠포드가 보통 10% 이게 좀 몇 년 되는 거지만 UPenn 25% Princeton 18% 뭐 19% Harvard 21% Brown 19% Dartmouth 28 이런 식으로 가죠. 이 보통 여기 스탠포드 보통 합격 퍼센타일은 3%예요. 3%에서 4%. Acceptance rate 평균 경쟁률 아까 말씀드린 25대에서 40대 1 요 정도. 보통 UC 기율은 한 20대 15대 1 정도. Acceptance rate는 한 16% 정도. 20%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5%에서 4% 정도 요 정도 되는 학교들이에요. 하지만 일반 전형이 아닌 조기 전형에서는 상당히 상급보다 높다. 왜? 그만큼 그 룸이 크고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많이 높기 때문에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전역으로 이제 간다라면 대부분 일반 전역은 대부분 12월 말, 1월 1일 그렇게 되고요. 뭐 어느 학교는 3월 말도 있고요. 2월 말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래서 합격 통보는 대부분이 3월 말 또는 4월 초, 4월 1일이 대부분이었고 5월 1일까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일반 정시를 이제 준비하는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 요런 1월 중순에서 1월 초 요 정도가 이제 되겠죠. 하지만 일반 전형이 훨씬 경쟁률이 높다. 많이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알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early decision의 중요성을 두르라는 것은 대충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내가 꿈에 대해 한번 넣어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하게 준비해서 가능성이 높은 대학을 넣어야지. 그리고 이번에 카네기 멜론 눈에 이제 넣을 때 과정을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아버님이 인문계에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쪽 박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인문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계셔. 그러다가 오늘 원소수기 바로 저 인문계 대학을 넣겠다는 거예요. 노노노노노노.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얘는 준비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얼 하는 그런 버전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그건 100%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 아닌 early decision의 중요 포인트를 대학들을 더 많이 둔다라는 것이 그럼 결과적으로는 12학년 1학기 과정, 과목 그 다음에 그 전까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인 regular decision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제 효율적인 고등학교 12학년 기간 대학 입시 준비 타임라인인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린지 아세요? 이번에 이제 애들 12학년 애들 한번 인터뷰하는 거 체판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같이 하는 말. 12학년 때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고2 때, 고3 때 너무너무 힘들었더라고요. 왜냐? 이거는 학업도 해야 되지만 일반 시험도 봐야 되고 또 평점도 유지해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에세이도 써야 되고 근데 포트폴리오까지 해도.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무너지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어떤 애는 밤 11시, 12시에 막 떡볶이 먹고 어떻게 하든 포식해서 막 그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는 했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막 풀면서 하는데 너무 측은하면서도 이해는 가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걔네들한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기간에 아이들한테 타임 준비 자체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몰아쳐서 하기보다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관리예요. 죄송하지만 핸드폰 필요할 땐 뺏으세요. 밤에 침대에서 핸드폰 하고 늦게까지 뭘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제 아들한테는 아예 엄포했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준다고. 저는 철저하게 그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맡긴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인터넷도 보면은 애들 윈도우 브라우저 막 다섯, 여섯 개 창 막 떠놓고선 뭘 하는지도 그러고선 숙제했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말에는 또 뭐 하는지. 금요일에는 또 쉬어야 된대. 뭐 봐야 된대. 그러면 또 낮잠도 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뭐. 오케이. 저는 그거 좀 그렇지만 할 건 해라 이거. 할 건 해라 이거. 그 할 게 기본이 주말에 기본적으로 4시간 5시간 공부하라 이거. 평상시처럼 해. 그 다음에 책 꾸준하게 책을 어떤 리딩북 자체를 require가 아니에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리딩 컴프레션 자체의 발표거든요.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고 그 프레젠테이션에 본인이 배웠던 거와 어떻게 발표해야 삶을 살아갈지 그런 것들이 계속 수업 때는 나오는데 플러스 알파로 읽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그건 어떤 장르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어떤 학생은 non-fiction, 결과는 non-fiction 자체를 가장 많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그 친구 의견이고 저는 fiction, non-fiction 다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은 self-management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12학년 가서 공부해야지, SAT 봐야지, 12학년도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self-management 자체는 초중고에서부터 계속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성숙하면서 환경이 가면서 아이들이 친구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동기부여 도전을 받았을 때 플러스 알파로 액션에서 나온다는 trigger 그 다음에 environment 그 부분에 있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아이들이 어떤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나와야 될지 그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름하고 겨울 가을 스쿨 겨울에 있을 때
이번 주 regular decision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12학년 된 1학기 그 여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유는 보통 아이들이 원서를 쓸 때 에세이를 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려요. 하나 에세이 하나 쓰는데 650자 쓰는데 그 하나 쓰는 과정이 첫 번째 드래프트, 세컨드 드래프트, 세 번째 드래프트가 나와요. 첫 번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드래프트도 전문 편집자에서 편집을 받습니다. 좀 이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과정이 물론 뭐 만약에 뭐 학원이든 어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12학년 1학기도 있겠지만 저는 8학년, 9학년 넘어서부터 이거에 대한 노출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애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인지하지도 않고. 하지만 공부 공부를 하기보다는 그런 거에 전체적인 디렉션 자체는 항상 우리 저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특히 10학년 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Early decision 불합격 하고 난 다음에 regular decision 그 과정. 막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막 몰려오고 원서는 써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효율적인 regular decision, 왜냐면 early decision의 대부분이 거의 떨어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상위권 쪽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버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대부분이 80, 90% 애들이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서 GPA 관리, 평점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 다음에 일반 테스트 어떤 애들은 12학년 1학기 또는 2학기 때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 원서, 에세이 계속 밀리고 추천서, 선생님들과 관계도 무너지고 그러면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저 몇 명한테 얘기했었어요. 저 몇 명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 요청하길래 이메일로 나 못 쓰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쓰면 아마 되게 부정적으로 쓸 것 같다고. 진짜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몇 명 선생님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로 저희는 거짓으로 포장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써줘도 단점은 꼭 써줄 수밖에 없어요. 대학이 봤을 때 완벽한 애가 아닌데 이 regular decision의 10월부터 12월 그 사이에 아이들이 그 패닉의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나면서 체력도 무너진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현상이었습니다.